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저길 있죠. 저 길에서 산을 하나 넘어왔어요. 야산. 높은 산은 아니지만. 오, 날씨가 무진장 춥네. 이 지역은 눈은 조금밖에 안 내린 것 같아. 눈도 보면은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눈이 적게 내리는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 보니까. 뭐, 커다란 한 동네로, 어떤 한 지역으로 봐도. 추우니까 그냥 원래 말도 잘 못하는데 말이 더 꼬이네. 어휴, 춥다. 전에는 배고프다는 말 달고 살더니 오늘은 춥다고 하네. 예, 이쪽 가서 요 집이 좀 분위기가 좀 있어. 주변에 이제 다른 집도 좀 보겠지만은 요 집이 좀 분위기가 있어. 들어가는 입구가 이집 땅이야. 지금 보는 집은 평형이 건평이 약한 40평 정도 나오고, 이런 자기 땅 같은 거, 이 길도 얘네, 이 사람 땅이니까, 다 합치면 한 300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주변에 텃밭도 있고. 살면서 이제 리모델링을 좀 했죠. 옛날 말 그대로 원형에다가, 여기는 조금 이제 여유가 있으신지, 저렇게 플라스틱 기와를 잘 해놨어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텃밭 겸 정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집이 규모는 좀큰 편이에요, 그래도 이 정도면. 이렇게 돼 있네. 아이고, 저 대포. 하늘을 향한 대포. 옛날 문장 그대로. 샷시는 조금 했고. 이야, 참. 날씨가 이렇게 눈 내리고 나면 이제 시간 좀 지나면 이제 고드름이 좀 녹으면서 이제 고드름이 생기죠. 참 옛날에는 고드름 같은 거 이런 거 구경하러 많이 싸돌아 다녔는데 신기한 고드름 구경한다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싸돌아다니는 취미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싸돌아다니면 나이 들어서 싸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서 방금 보신 집도 한번 지붕도 좀 한번 보고 저쪽으로 펼쳐지는 풍경도 좀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방금 보신 집이죠. 아이고. 그래서 손이 작동 안 하는 거 아니야, 손이? 손이 진짜 동태될 것 같은데. 여기 무슨 저긴데 이렇게 잘 꾸며놨어. 와, 저 뭐야. 양봉 집 아니야? 어, 이거 한번 저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는데. 저기 양봉 하시는 데인가 보다. 와, 이거 봐. 밥하는 시설이 아주 특이한데요. 오. 저 봐요, 여러분. 양봉통. 와. 대단하다. 양봉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다. 여러분 혹시 왕벌젓이 뭔지 알아요? 왕벌젓. 왕벌젓이 북한에서 쓰는 말이래요. 저도 몰랐는데 로얄 젤리를 왕벌젓이라고 한대요. 왜냐면 왕벌은 그 꿀벌들이 따다주는 그 꿀을 먹고서 이제 말 그대로 젖이 나오면 하얀 거 있잖아요. 그 누리끼리 하면서 하얀 거. 그 로얄 젤리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군뱅이처럼 생긴 애벌레, 꿀벌 애벌레들한테 조금씩 띄어서 말 그대로 젖을 먹이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왕벌젓이라고 한대요. 왕벌젓.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로얄 젤리. 참. 로얄 젤리 하면은 제가 뭐 영어는 제가 공부를 못해서 영어는 쬐끔 했는데 로얄 젤리 딱 해석하면 그거예요. 로얄 하면은 왕, 뭐 고급 이런 뜻이거든요. 로얄 하면은 젤리. 젤리 하면은 물렁물렁한 거여서 어떤 왕의 젤리다. 고급스러운 젤리다. 귀족의 젤리다. 그래서 로얄 젤리. 아유, 날씨 추우니까 또 머릿속에 있는 두부가 얼어가지고 미친 소리 하고 있다 또. 여름에는 더워서 머릿속에 있는 두부가 쉬어서 미친 소리 하고 있고 겨울에는 두부가 얼어서 미친 소리 하고 있고 도대체 제정신일 때가 언제야? 아, 순실해요. 어쨌든 좀 맞아 좀 보고서 하산해야죠. 오늘 이 집도 재밌는데 아까 벌통 그렇게 많은 걸 본 게 처음이었어요. 오늘 처음 봤어요. 신기하네, 겨울에 벌통 보는 거.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